남북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 DMZ에 젊은 현대미술가들의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미술로 평화를 표현했다는데 젊은 예술가의 눈으로 본 DMZ의 모습을 추성남 기자가 소개합니다. 푸른 벌판 위에 낡은 철조망을 담은 작품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비무장지대 DMZ에 매장된 지뢰를 표현한 이 작품은 남과 북으로 나뉜 아픔을 상기시켜줍니다. DMZ 일원의 국내외 현대미술과 27명의 작품 60점이 전시됐습니다. 경기 관광공사가 선보인 이번 전시회에는 젊은 예술가들의 눈으로 표현한 DMZ의 다양한 모습이 담겼습니다. DMZ의 현재와 미래를 창의적 시각에서 재해석한 작품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느끼시면서 평화를 다시 한번 희망하고 갈망하고 실현해보는 이달 말까지는 임진각 평화누리와 도라 전망대, 캠프 그리부스 등 경기도 파주의 작품이 전시됩니다. I want people to feel that the DMZ is somewhere that they should visit, that is a beautiful place, it's not necessarily dangerous, and that more places should be like the DMZ. 전시장에는 특히 젊은 관람객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예술 작품을 보면서 이제 분단과 갈등의 상황이 좀 더 예술로서 화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좋은 경험을 하고 10월부터는 경기도 연천의 연강 갤러리와 경원선 미술관에서 전시회가 이어집니다.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